창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주법 저자비상 전체맨 연대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이 술을 먹을 때 복숭아, 자두, 조개, 청어젓은 함께 먹지 않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껍질을 벗긴 창추 10근을 써 동맥나무 기름 11말과 함께 단단한 항아리 담는다. 2. 20일 만에 건더기는 물에서 건져 항아리에 넣어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하고요.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출주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방법 1. 1. 창출 30근의 껍질을 제거하고 찢는다. 2. 물 3석으로 30일간 이를 담근 후 즙을 취한다. 3. 하룻밤 후 물에 담근 누룩과 쌀을 섞어 술을 빚는다. 방법 2. 1. 창출을 물에 삶아 즙한 마리를 취한다. 2. 술 3말과 이를 섞어 항아리에 넣고 밀랍 종이로 21일간 봉해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 밀랍 종이가 필요합니다.